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몇 달 전, 한 두 달 전인가요? 오랜만에 컴백한 제가 좋아하는 랩 그룹인 타이타늄이 펑 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타이타늄이 뭔가 새로운 뉴 웨이브 같은 음악을 갖고 와서 되게 반가웠고,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에 정말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며칠 동안 갑자기 제 유튜브 계정에 제 리액션 비디오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를 향한 욕도 막 들을 수도 있었고,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그 곡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저희 태국 구독자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왜 타이타늄이 갑자기 태국 힙합 팬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의 스토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힙합의 양상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보거든요. 타이타늄 그 펑운 가사가 이제 I'm your daddy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문맥만 보고 이렇게 보면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 힙합을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워딩으로 들렸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워딩 자체를 하나의 어떤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지만, 그거에 좀 과몰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이제 태국 힙합 씬도 이제 뉴 제너레이션 래퍼들도 많아지고 새로운 힙합 팬들이, 좀 어린 힙합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타이타늄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힙합 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의 랩 트렌드와 타이타늄이 선보였던 그 랩 트렌드와는 또 다른 점이 있죠. 자신들과 다른 랩 트렌드이기 때문에 뭔가 올드 패션적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 랩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곡까지 선보이니까 비판이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한국 힙합의 양상과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힙합도 진짜 저는 저 유튜브 채널에서 냉정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세대 갈등이 있어요. 한국 힙합도 이제는 연차가 굉장히 길어진 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 래퍼들과 요즘 래퍼들 간에도 거리가 있고, 그 힙합 팬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는 양상들이 가고 있어요. 물론 윗세대와 요즘 세대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드스쿨과 뉴스쿨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리스펙이 있어요. 왜냐하면 윗세대를 또 인정을 해야 또 요즘 세대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윗세대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커리어가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의 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자세한 어떤 감정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무턱대고 비판만 하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비판만 하는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타이타늄이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F타이테이라는 곡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게 뮤직비디오로 나왔더라고요. 이거 가사 해석을 해보면 좀 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펌웅이라는 곡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했던 비판적인 내용들을 가사로 풀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치 멤버들마다의 가사는 자신을 자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어법 같은 가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힙합을 즐기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즐기는 힙합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센 워딩 같은 경우는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미국 래퍼들도 가령 예를 들면 가사에 I kill you라는 가사를 썼다고 쳐요. 실제로 그들은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워딩 자체에서 느끼는 그 의미들 있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다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논란이 이제 좀 많이 생긴 타이타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늄의 F타이테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흥미로운 미디어가 올라왔죠. 아니 일단 펑은 그 곡 자체가 기폭제가 돼서 그런지 이 곡을 들으면 멤버들의 어떤 랩 스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칼로 비교하면 날카로워졌어요. 그 막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타이타늄이 뭔가 타이타늄을 뭔가 싫어하는 비판적인 그런 표정들로 막 TV에 나온 타이타늄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느꼈던 이들의 심리? 그 상황을 비디오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뒤에 팻말을 보세요. 막 노 타이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재밌는 점, 이 타이타늄도 드디어 이제 드릴 음악을 갖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가사를 이렇게 다보유의 가사를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은 익명성에 가려져서 막 안 좋은 댓글도 욕을 막 쓰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타이타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댓글 적는 안 좋은 댓글을 적는 친구들 때문에 더 일이 좀 커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타이타늄이라는 랩 그룹을 저는 이렇게 태국 사람이 아니지만 6년, 7년 들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직까지도 뭔가 음악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뤄놓은 커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태국 힙합에서 이뤄놓은 커리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 태국 래퍼들이 타이타늄을 굉장히 존경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인터뷰들을 봤어요. 그런데 한국 힙합 1세대라고 얘기하면 뭐 저는 대표적으로 YG에 있는 진우션이나 아니면은 드렁크 타이거 같은 래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랩을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의 랩 트렌드와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건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뭔가 저 사람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제는 퇴물인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를 모두 부정하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을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워딩이 알잖아. 타이타늄을 굉장히 막 조롱하는 듯한 꼬마의 얘기잖아요 지금. 이 곡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곡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비트가 변신하는 문어 마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요. 저는 칸의 랩이 좀 한이 맺힌 것 같아. 도끼를 품은 것 같다고 해야 돼. 아, SD 타이테이도 마찬가지. 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태국에서 힙합을 듣는 막 헤비 리스너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타이테이의 지금 F 타이테이의 이 음악들에서 느껴지는 래퍼들만의 벌스를 들으면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 캠페인을 하더라고. 여기 보면 타이타늄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타이타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보이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악플러들 이런 비판적인 댓글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해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바뀌었어 비트가. 야. 저는 비칼로의 벌스도 여기서는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 약간 톤을 변화를 시키면서 마치 비기의 기미들 룹처럼 같은 인물이지만 1인 2역의 역할극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랩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 곡 들으니까 지금 한국 힙합의 양상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딜 가든 미국을 가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미국의 젊은 흑인들이 막 힙합 1세대의 막 KRS-One 이런 래퍼들 알까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짧은 친구들은 막 KRS-One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막 그런 막 랩을 듣더니 막 별로야 나 이 사람은 랩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는 점점 뭔가 파이오니어가 된 래퍼들에 대한 어린 힙합 팬들이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존중해주지 않는 그냥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미국에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끔 막 그런 댓글들이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도 달려요. 한국 힙합의 기반을 닦아놓은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진짜 랩을 잘하는가, 이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퇴물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제 댓글들도 꽤 많이 달려요. 뭐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자유롭게 쓴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뭔가 이런 파이오니어고 어느 정도 이 나라의 힙합의 성장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필요하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힙합 음악을 들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힙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엔터테이닝으로 또 돌아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좀 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힙합은 유연한 사고가 없으면 솔직히 힙합을 듣는 재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이고 뭔가 그 안에 틀에서 꽉 막혀 있으면은 그런 힙합을 들을 때 기분이 행복할까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올드스쿨 래퍼에 대해서도 다루고 요즘 젊은 래퍼에 대해서도 다루는 이유는 저도 저만의 그 사고에서 갇히지 않기 위해 뭔가 조금이라도 개방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고 올드 래퍼든 젊은 래퍼든 서로를 다 저는 리스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가사와 그런 워딩들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뭔가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로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유연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이게 태국 힙합을 즐기시는 태국 현지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적인 댓글이 달려도 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